안녕하세요. 환희 머리 먹담입니다. 환희야 머리 먹담 그 네 번째. 이번에 먹을 메뉴는 저번에 읽었듯이 중국 해바라기씨 과자 차차예요. 묻었어. 뭐 차차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더라. 빨간 망토 차차. 응. 딱 색깔도 빨간색이네. 야 그리고 이거는 녹색. 녹색 망토 차차. 이름을 다 함께 차차차. 아 뭐냐 아직 그래. 아무튼 차차는 색깔별로 맛이 달라요. 일단 빨간색은 좀 매콤한 스파이스한 그런 맛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녹색은 오리지널 플레이버, 즉 플레인 맛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야자 맛이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풍미의 맛도 있고 다미 맛이라고 해서 그 감초하고 회향이 들어간 좀 활약지스러운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과자 같지가 않아요. 통후추라던가? 네. 그런 어떤 상추 무슨 말린 열매라던가? 네. 그런 느낌 같아요. 아니면은 무슨 한약 봉지? 아 한약. 네. 시판하는 무슨 뭐 청명탕 세트 뭐 이런 거 이게 생각나는데 예 과자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견과류 중 하나라고 해요. 뭐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그것밖에 뭐 우울증을 해소한다거나 뭐 치매 예방을 한다거나 그밖에 뭐 피부 미용에 좋다. 네, 등등등. 안 늙는다. 네. 한가래 뭐 정력에 좋다 그런 얘기 있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대요. 칼로리 높아가지고 비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견과류에 다 공통적으로 일단 이거는 종이봉지예요. 우리나라 과자에서는 보기 힘든 듯한 그런 포장이에요. 뜯어보면은 안쪽은 또 비닐입니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해바라기씨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를 그냥 먹는 거래요. 이게 맛있어요. 어? 응? 뱉는 거야? 응. 왜 그냥 먹었어? 그냥 먹고 있는데? 아, 이게 안 있는 걸 먹은 거야. 옆에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있었구나. 그림하고 영어로 막 써있는데 뭐 하나 들고 입에다가 넣고 이빨로 금가게 해서 안에는 먹고 껍질은 버린다 이렇게 써있는 크게 뭐 이렇게 방법이라도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나 아까 근데 머리군처럼 그냥 이 껍질째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돼요. 처음에 딱 꺼내고 아 중국 해바라기 씨는 이렇게 크구나 역시 좀 다르구나 이랬는데 이건 껍질이었어요. 이거 깨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조그만 해바라기 씨 있잖아요. 뭐 요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거 먹은 거 요거 확실히 이게 맛이 있는데 진짜 감질난다 이거. 뭐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빨리 까먹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손도 안 내고 먹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 입에 털어놓고 혀를 움직여가지고 그 혀끝으로다가 어금니 넣고 깨물어서 크랙을 내고 씨만 먹고 뱉고 이걸 한대요. 혀로다가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뭐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걸 팍팍팍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중국 현지인들이 아니 와, 야, 좀 먹을 줄 아네. 막 그렇게 본대요. 문화 사람들이 뭐 김치찌개 같은 거 외국인들 막 맛있게 먹으면 뭐, 야, 저런 걸 저렇게 잘 먹어? 그런 것처럼 걔들이 야, 이런 걸 먹어? 그것도 뭐 중국의 어떤 상징 같은 과자인 거죠. 많이 먹는 견과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는
뭐 제과제빵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좀 쓰고 초콜릿 그 코팅돼 있는 거 그 해바라기 초코 과자? 그거는 좀 역사가 오래됐죠. 그거는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먹는데 이걸 이렇게 플레인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즐겨 먹는 편이 아니죠. 뭐 몸에 좋다 어떻다 뭐 얘기가 있어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니어갖고 저를 찾아보니까 먹는 나라가 정말 많고 그런 기름 생산량 전 세계적으로 식용 기름 중에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그 정도로 차지할 만큼 생산량도 많고 많이 쓰이는 기름이라고 해요. 하긴 그 러시아 요리하면은 해바라기 기름 그런 게 유명하잖아. 이거 뭐 손으로 깔려고? 아 참고로 이거 손으로 안 까져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다 까져 있는 뭐 제과제빵 같은 데 쓰는 그런 해바라기는 별맛이 없어 사실. 근데 요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그 완전히 이렇게 껍질 쌓여져 있는 밀을 진짜 막 신경 쓰는 집에서는 그날그날 이렇게 도정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가을에 해놓은 거를 미리 다 도정해 놓으면은 맛과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주문 받고 바로 도정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요즘 많죠 되게. 그게 이제 훨씬 맛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먹는 게 그냥 해바라기 씨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견과류 같은 그 고소함 그리고 뭐 특유의 약간 향 같은 것도 나고. 아 잠깐 까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아 잘 안 내요 까놓은 거. 자 까놓은 거하고 맛을 비교해 보면은 용아. 그 까놓은 거는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맛하고 기름진 맛 있잖아요. 그거 얘는 별 특색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한 개 먹어도 맛이 진하게 나요. 맛은 월등하지만 차라리 호박씨가 더 편할 것 같아. 근데 호박씨도 뭐 이렇게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회사에서 막 나온 제품은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그 차차 회사에서 호박씨도 파는데 그건 어떤 맛이지 궁금하네. 아직 먹어본 적 없었거든. 확실히 까놓은 거는 거의 아무 맛도 안 나. 이걸 까먹다 보면 햄스터가 된 기분이야. 얘를 까가지고 한 개씩 까서 먹는 햄스터.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중국 사람들 막 먹고 막 버리는 경우 있다는데 저희는 막 안 버리고 이렇게 잘 놓고 있는데 바닥에 이 잔 가루가 예. 이런 가루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엄청 떨어지네. 응.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공장소에서 먹으면 안 되겠고 집에서도 먹으려면 각오를 하고 먹어야 돼요. 네.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선수들이 먹잖아요. 씻고 뱉는 탓에 그 야구장이 더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런을 치면은 이 껍질 던진대요. 그 아주 사방이 그냥 해바라기씨 껍질로 막 가득하고 막 푹신푹신 하고 듣기로는 경기 때 한 다섯 봉지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응, 선수 한 명. 그거지, 막 야구 하다가 긴장하면 이제 먹고, 긴장하면 먹고. 한번 맛을 보면은 멈출 수가 없네. 앞에 있으면 계속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고 우리가 이런 뭐 까놓은 해바라기 씨를 먹으면 땅콩이 훨씬 맛있고 아몬드가 훨씬 맛있는데 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기름지면서 땅콩보다 맛이 더 진한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땅콩도 가끔씩 그런 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 같은데 앞에서 차에서 이렇게 땅콩 볶아갖고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은 그 맛과 그 향의 위협을 아니까 막 횡단보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럼 솔직히 맛있거든요, 엄청. 이것처럼 이거 바로 볶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맛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갖고. 아니 이거 볶은 다음에 밀봉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 지방이 하나도 안 되고 수분도 안 나가고 딱 그 상태인데 이 까는 거는 껍질이 없으니까 이게 지방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묵은 쌀이 수분이 빠져가지고 맛있듯이. 이 초보자가 먹으니까 까는 것도 힘든데 까다가 안에가 망가져요. 또 화장났네. 그러고 보니 가끔씩 으깨질 때가 있어요. 안에가 힘 조절을 못해갖고 껍질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안에 것까지 같이 쪼개져 버려요. 진짜 이건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먹기가 상당히 좀 많이 귀찮아요. 오늘 이렇게 해바라기식 과자 차차를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곳 중국 식품 중에서 거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해바라기식 차차 쓰면 웬만한 데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마트에서 팔지 않았어? 한가지 마트에서도 그 차차 한글로 써있는 거 마트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마트? 어떤 맛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드셔보시면은 아 해바라기가 맛있게 이렇게 조리가 된 건 이렇구나 뭐 특이하게 조리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더 드실지 안 드실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먹느라 수고스러워. 요거 하나 먹자고 진짜 치우느라 수고스러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나 땅콩 그냥 먹는 걸로. 이거는 있는 거나 없는 것도 너무 많다. 한번 먹고 먹어요. 껍질 어디다 버리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좋아 드시고 안녕히 계세요. 참고로 해바라기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원전 2600년 전 그때부터 식용을 지배했대요. 거의 갇혀 있었던 작물이죠. 그 안에서만. 그랬다가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식용으로 됐고 이제 퍼져가지고 먹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식용으로 잘 안 쓰는